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요, 고요함은 조급함의 조종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온종일 길을 가면서도 입을 옷과 먹을 양식, 쓸 물건을 실은 짐수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또한 비록 화려한 궁궐에 있어도 한가로이 거처하며 초연하여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국의 군주로서 천하를 다스림에 어찌 그 몸을 가벼이 놀릴 수 있겠는가? 군주는 경솔하게 행동하면 신하를 잃을 것이요, 분별 없이 정신이 흐릿하여 말과 행동이 이치에서 벗어나면 백성을 잃을 것이다. 길을 잘 가는 사람은 자취를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과실을 범하지 않으며, 셈을 잘하는 사람은 도구를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항상 사람들을 잘 교화해 그 재능을 다하게 함으로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항상 물건을 잘 다루어 그 쓰임을 다하게 함으로 버려지는 물건이 없으니 이를 일러 태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요,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거울이다. 만약 선하지 않은 사람이 그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 그 거울을 아끼지 않는다면 비록 스스로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 같은 이치를 일러 지극히 현명하다고 한다. 모름지기 사람은 남성의 굳셈을 잘 알고 기꺼이 여성의 부드러움을 견지하며 천하의 텅 빔, 겸손, 포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천하의 텅 빔, 겸손, 포용을 통찰하면 영원 불변의 지극한 덕이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여 갓난아이처럼 순진하고 자연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또한 사람은 깨끗하고 밝음을 잘 알고 기꺼이 더럽고 어두움에 안거하며 천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천하의 본보기가 되면 영원 불변의 지극한 덕이 어그러지지 아니하여 대도에 광대하고 무궁한 경지로 되돌아가게 된다. 사람은 또 존귀함의 영예를 잘 알고 기꺼이 비천함의 치욕을 감수하며 천하의 골짜기가 되어야 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 불변의 지극한 덕이 한껏 충족되어 원시의 질박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원시의 질박함이 두드러진 도는 널리 흩어져 만물의 덕이 되어 성인은 도의 그 순수하고 질박한 본질에 순응함으로써 마침내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상의 통치는 도의 순박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장차 천하를 다스림에 의도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천하는 신성한 것이므로 의도로 다스려서도 안 되고 억지로 붙잡아서도 안 된다. 의도로 다스리면 결국 파멸시킬 것이요, 억지로 붙잡으면 결국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하를 무의, 즉 인연을 따라 자연스럽게 다스리며 그렇게 함으로 파멸시키지 않고 또 억지로 붙잡지 않으므로 잃지 않는다. 무릇 천하 만인은 본시 그 천성에 차이가 있어 어떤 이는 앞서 나가고 어떤 이는 뒤따라가며 어떤 이는 강건하고 어떤 이는 허약하며 어떤 이는 안정되고 어떤 이는 위태롭다. 그러나 성인은 천하를 다스림에 극단적이거나 과분하거나 과도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도로서 임금을 보좌하는 이는 병력으로 천하에 위세를 부리지 않는다. 병력을 동원하는 일에는 퇴가품이 따른다. 예컨대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가시나무가 자라고 큰 전쟁이 휩쓸고 간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군사를 잘 부리는 이는 전쟁에서 이겨 환난 구제의 목적만 달성하면 전쟁을 그만두며 감히 강성한 승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무릇 군사를 부리는 이는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긍지를 갖지 말고 자랑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고 그것이 부득이한 것이었어야 하며 위세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만사 만물은 일단 강성하면 점차 쇠락하게 되는 법. 강성함을 좇는 것은 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무엇이든 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찍 쇠하여 멸할 것이다.